네, 스포츠 채널 파노라마 제2부입니다. 아, 메이저리그 뭐 그리고 각국 그 뭐 스포츠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네. 이제 지내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코너가 생긴 셈이 됐어요. 네, 선수들 뭐 하는지. 뭐 하는지 사생활을 제가 조사하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게리코르는 아내하고 여전히 캐치볼하는 영상 계속 매주 올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간 이 헌터 펜스, 옛날에 이제 텍사스에서 잠깐 뛰었었죠. 그렇죠. 예. 헌터 펜스가 헌터 펜스 아내가 집에다가 배팅 케이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헌터 펜스는 아내가 만든 배팅 케이지에서 배팅 연습을 합니다. 아, 해야 되겠죠. 네. 예. 집에 계속 소파에 누워만 있었나? 그러니까 아내가 마당에다 배팅 케이지 아예 만들어줬어요. 목이 좀 안 좋았었죠? 목 안 좋았었죠. 예. 네. 헌터 펜스는 걷는 것 자체가 지금 정상적인, 정형외과 의사들이 봤을 때 바로 고쳐주고 싶은 선수 중 한 명. 아. 그래서 헌터 펜스에서 항상 걷는 게 이제 살짝 꾸부정한 그러니까 목이. 어릴 때부터 이게 자세가 잘못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약간 그 자세가. 그쵸. 예. 그거 뭐 선수였으면 계속 옆에서 조언을 해줬을 텐데. 제가 궁금한 그거예요. 그 뭐 운동선수 정도면 이 선수 코치분들이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해주고 자세를 잡아줬을 텐데 이 헌터 예. 펜스는 참 희한하죠. 예. 아무튼. 그리고 세인트루스의 맥한 패턴은 아버지가 공을 쳐줘요. 펑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3루수 맥카페터가 그걸 잡아서 1루에 서 있는 동생에게 공을 던지는 아. 그런 연습을 계속해요. 어. 이거를 찍은 사람은 여동생. 집안 식구들이 다. 집안 식구들이 다. 그리고 이 맥카페터 아버님도 야구선수 출신이고 동생도 야구선수 출신이고. 아, 그러니까 받아줄 수가 있죠. 근데 이 영상은 여동생이 했잖아요. 네. 여동생이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겠지. 밑에 댓글에다가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겠지 여러분. 난 이런 집안에서 컸어요. 정말 징글징글해요, 막 이런 거.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써놨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역시 세인트루이스의 아담 웨인라이트. 자기 훈련,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는 야구장을 열었어요. 열어서 이제 선수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야구장에서. 자기 홈구장에서. 예, 예. 네. 부시 스테디움에서 연습을 하는데, 이 아담 웨인라이트가 그런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올렸냐면, 난, 광현이가 걱정이다. KK 김. 네, 그냥 광현. 그냥 광현이가 걱정이다. 되게 친근감 있죠. 예. 한국을 가족을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큰일 났네요. 네, 세인트루이스 예. 구단이 광현이가 한국에 가는 거. 이 광현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 중계진들 과연 어떻게 부를지. KK 김 하겠죠. KK 김으로 할지 네. 광현일지. 광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현진 류 하듯이 광현 김 막 이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 충분히 논의한 것들이 다 알겠지만 여행 제한령이 내려지게 되면 김광현 선수가 미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을 그래서, 가도 뭐 2주 또 격리해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보내기도 안 보내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지금 세인트루이스 홈구장에 와서 훈련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통역하고 둘이 지낸대요. 이참에 영어 공부 좀 하고. 예, 그렇죠. 그렇겠죠. 예, 예. 그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에다 겐타. 마에다 겐타 선수는 집이 LA잖아요. 그렇죠. 예, 집에 와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지금 마에다가 저기 미네소타로 가 있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네소타에서 훈련하다가 이제 그 스프링 캠프를 하다가 전부 다 이제 LA로 돌아왔는데 그림 그리는 일에 몰두 중인데 이번에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애플용 휴대폰 캠퍼스 그림 4개, 사자, 공룡, 표범, 뭐 그리고 희한한 뭐 자기만의 그 스타일의 그림 이렇게 해서 4개 케이스를 공개를 했는데 팬들이 사겠다고. 당장 팔아라. 마에다가 좀 그림 실력이 좀 있나 봐요. 이런 건 사둘 수가 있죠. 네, 제가 이렇게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나쁘지 않아요. 예. 당장 팔아라. 우리가 사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 마에다는 하여튼 그림 그리는데 개인 훈련보다 그림 그리는데 더 열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기 취미 활동도 잘 취미 살리고 하고 있어요. 예. 네. 아, 마에다는 뭐 이렇게 은퇴하더라도 요 그림 쪽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그림 쪽으로. 네. 예. 연예인들 은퇴 안 한 연예인들도. 그림 실력 뽐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많죠, 많죠. 예. 그리고 뭐, 이 마에다는 이렇다고 치고, 그 예전에 그 랜디 존슨, 굉장히 공 잘 던졌던 랜디 존슨. 지금 사진 기자예요. 사진 기자예요? 사진 기자로 뛴다라고 이제 프리랜서. 예. 프리랜서로 기자로 뛰고 있고, 그리고 사진 촬영하면 전문 사진 작가가 됐어요. 그래요? 전시회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다녀왔었는데, 사진 실력이 그냥 랜디 존슨이라고 모르고 보면 정말 훌륭한 작가인 것 같아요. 키가 2m가 넘죠? 2m 넘죠. 그 비둘기는 그 뭐 박제는 해놨습니까? 그 공연 던졌는데 맞았던 비둘기. 시체도 못 찾았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네. 계속 유튜브 동상에 동영상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올라오죠. 네. 네. 어떻게 그 길을 비둘기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투수와 포수 사이에서 공을 던지는데 예. 비둘기가 지나가다 랜디 존슨 공에 맞아서 즉사한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랜디 존슨이 웬만큼 저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뭐 유명한 사람들한테 응하지 않을까? 도망갔다간 카메라 집어던지면 제대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맞죠. 슬라이더를 통해서 예, 예. 옆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아, 랜디 존슨이 사진 작가. 작가가 됐네요. 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참 특이합니다. 스타일도 똑같아요. 긴 머리. 아, 콧수염 길게 길어서 카메라 들고 다니는데 느낌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LA 다저스의 조켈리, 그 불펜 투수 조켈리, 저 왜 데리고 왔냐 막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조켈리 집에서 체인지업을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해야죠. 네, 이거 뭐 유현진 던지는 거 보니까 좀 쓸만했던 모양이죠. 체인지업을 몰두를 하는데 표적을 공이 벗어나면서 유리창을 깼습니다. 아, 자기네 유리창입니까? 다행히 자기네 유리창. 예, 이런 건 몇 개 좀 깨져야 네. 돼요. 조켈리가 체인지업 연습하다 유리창을 깼는데 다행히 우리 집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체인지업 궤도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창문이 깨질까 봐 걱정이다. 뭐 체인지업이 사실 어렵긴 어렵거든요. 예. 그래도 뭐 켈리 정도면은 빨리 습득하지 않을까? 해야죠. 예. 이렇게 난타를 당하고 있는데 뭐라도 좀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의 신인왕 출신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 예. 시즌이 만약에 메이저리그 단축 결정이 되면 베네수엘라 윈터리그에 참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여행 제한령이 내려질까봐 선수들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너는 어딜 나가려고 그러느냐. 뭐 베네수엘라 또 안전하지도 않은데 거길 왜 가려고 그러느냐. 예예. 뭐 이런 비난이 좀 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시즌이 단축돼서 윈터리그에 가고 싶다? 그거는 조금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시즌이 단축된다라는 게 뒤로 밀리면 밀리지 어떻게 단축이 되겠습니까? 이제 시즌이 단축이 되면. 예. 시즌이 단축이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가 경기량을 많이 못 소화했잖아요. 예예. 이제 운동량을 위해서 베네수엘라 윈터리그에 참가했다. 이런 선수도 또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활동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감을 잊어버려 신인이니까 감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뭐 노력하겠다라는 일환으로 좋게 얘기를 했는데 예예. 거길 왜 가냐고 막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그 한국에 있는 최지만 선수는 2대8 가르마 딱 멋있게 머리 스타일이 멋있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멋있게 됐죠. 그리고 예. 이렇게 많은 기자를 만나본 적이 없대요. 훈련 영상을, 아니, 훈련 모습을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도 그렇게 지금 스포츠 취재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지만. 거기다 또 유튜버들이 얼마 많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갔어요. 예. 많이 가서 최지만 선수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자기는 항상, 저도 이 소식은 처음 알았어요. 자기도 항상 다른 팀에, 최지만 선수 사실 지금 여러 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팀 돌아다니면서 계약할 때마다 조건이 국가대표로 차출이 되면 국가대표에 언제든지. 임하겠다. 언제든지 가겠다. 요 예. 조건이 항상 넣었었대요. 한국에서 부르지 않았을 뿐. 예예. 예,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 팀 계약할 때마다 그 조항을 만들어서 항상 만들었는데 아직 부르지 않았는데 올림픽 참가하고 싶다. 뭐 이런 의견을. 요번에는 그 부를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뭐. 김경문 감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지만 선수 정도면은 뭐, 뭐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 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병역 특혜 때문에 그러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예. 얘기는 뭐 정치적인 얘기, 이 야구 정치적인 얘기잖아요. 야구 예. 정치 이런 얘기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최지만 선수 기량을 놓고 봤을 때 상위 10% 지난 올림픽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답답한 얘기입니다. 예. 네. 그리고 휴스턴의 저스틴 벌랜더 이 사타구니 수술했어요. 예예. 그리고 재활 지금 순조로 와서. 개막전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메이저리그 연기되면서 이렇게 혜택 보는 선수들 있죠. 이 저스틴 벨랜더가 개막전 선발로 나선 게 벌써 11차례예요. 예예. 11차례인데 이번에 부상으로 개막전 선발 물 건너가나 했는데 시즌 연기되면서 다시 개막전 선발 기회를 얻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벌레도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이제 그 슈퍼모델 아닙니까? 슈퍼모델이죠. 근데 둘이서 뭐 기금도 많이 3,500만 달러. 예, 3,500만 달러도 하고 뭐 마스크도 기부하고 선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유명한 커플이잖아요. 그리고 모델계 쪽에서 뭐 탑 그리고 이 야구계에서 또 탑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 모아서 많이 기부를 했고 자기네들도 많이 기부를 했고요. 그래서 예예. 3,500만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엄청나죠. 삼브레드하고 지젤본천 뭐 좀 했습니까? 삼브레드하고 지젤본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친구들도 기부 많이 해요. 해야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선수들 뭐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말씀하시잖아요. 탐브레드네 커플은 이렇게 되잖아요. 가만히 안 있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부 활동하고 있고 예예. 하고 있습니다. 예. 조니 뎁은 아직도 뭐 정신없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스포츠 쪽은 아니지만 조니 뎁은 아직까지도 지금 뭐 정신 못 차리겠죠. 그 엠마 허든가 뭐 둘은 왜 그렇게 싸웠대? 그러니까 이혼했지 않았겠어요? 예. 네.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 자, 다시 스포츠로 돌아오죠. 네. 뭐 지금 다른 쪽에 뭐 그 메이저리그 다른 얘기는 뭐 있습니까? 지금 메이저리그 웹사이트에서도 매일매일 기사 만들어 놓은 거 사실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옛날 거 그냥 계속 옛날 거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오고, 뭐, 예. 2년 전 오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없어진 지 꽤 됐어요. 예. 10년 전 오늘, 뭐, 10년 전 오늘은 뭔 있었는, 무슨 일이 있었나 볼까요? 이런 게 요새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예, 이제 예. 그거 다시 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재밌는 기사들이 많아졌어요.